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기면 진짜 8강 유리합니다만 치면 1승 1패 4명 1승 2패 아 이거 경우에 수는 간단합니다만 그거 진짜 엄청 피말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테란이 그게 앞서 있는 카트리나 맵에서 또 만만치 않아서 2억으로 그렇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지오 선수는 일단 2승으로 치고 달릴 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겨 일단 마지오만 잡아준다면 그 분위기대로 카트리나는 상대는 테란이거든요. 안겨 선수 제대로 상대가 테란이라고 한다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안겨 오늘의 곱입니다. 마제인이 곱이에요. 프로토스테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기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아, 자, 파란색 프로토스의 안기호 맵은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저그 마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늘색 저그 이곳입니다. 일단은 페르소나 맵에서 펼쳐지는 첫 네, 토스와 저그전이기 때문에 경기 패턴이 그래도 일반 맵과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3회 처리 플레이 위에 뮤탈리스크를 통한 뭐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맵은 어떻게 보면 저글링러커의 아주 그 빠른 공격을 앞세운 그런 플레이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맵에서 태태전만 예, 줄기차게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합성이 아닌가요? 예, 맞은. 예, 아주 자연스럽고요. 예. 아무튼 마준 선수의 매력이 잘 들어 예. 드러나는 그런 지역풀이었어요. 예, 어쩌면 뭐 앞마당 입구 쪽에 펼쳐져 있는 그 다크 수험을 활용을 하게 되면 테란 대 테란에서는 서로간에 이제 초반에 공격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만 저그 대 프로토스는 어차피 극초반은 저글링 대 질럿의 싸움이다 보니까 별 상관 없죠. 저기 예. 초반에는. 아,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예 아무튼 뭐 그 좋은 결과 그리고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가서 대회가서 준비도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수들 서로 상대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예, 일단은 지금 빠른 정찰 덕을 안교 선수가 잘 보고 있고요. 선수 포니프를 들어갔어요. 예예예. 거기다가 이제 게스까지도 빠른데 일단 안교 선수는 선포지인데 글쎄요 지금은 포지와 캐논 뭐 저... 등등으로 예, 틀어 받기에는 좀 넓거든요 저기는. 질럿 나오면 뭐 만약에 선풀이 아니었다면은 저 좁은 입구를 한번 질럿 캐논으로 막을 생각도 안기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흔히 나오는 빌드는 아닙니다만 마재훈 선수가 또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 예, 원해 처리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더블 하다가는 완전 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근데 물론 지금은 포지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알고 대비를 한다면 완전 망할 일은 없어요. 자,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바닥 쪽. 네, 어쨌든 초반 빌드가 좀 독특하게 올라가죠. 아마도 분명히 어떤 캐논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쓸 의도를 안기호 선수가 준비를 해온 듯한데 처음부터 저렇게 수비적으로 포지를 짓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빠른 정찰을 보니까 선수 포니프를 갔기 때문에 그냥 아예 본진에다 캐논을 지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현 선수로서는 글쎄요 상대방을 정찰을 해보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아 저글링이 통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처럼 플레이를 한 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글쎄 뭐 게스 채취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저글링으로 일단 들어가서 분탕질 한번 노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같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전진 게이트 같은 걸 하더라도 예 저글링 뭐 빨리 확보하면 뭐 나쁘진 네. 않으니까요. 지금의 모습은 마지원 선수가 한번 저글링 발업 투자해서 3회 처리로 한번 몰아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버로드로 보니까 원게이트 탱크를 타고 있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정보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예. 오버로드 두 개나 동원해서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좀
입구 쪽에 캐논을 방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기호 선수. 예, 어떻게 뭐 상대방 그 정찬 일꾼을 제거한 직후에 딱 레어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예, 그러면서도 마재훈 선수가 게스 채취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자, 마재훈의 의도는 무엇일지. 아무튼 또 안기호 선수도 소수입니다만 질럿 한번 천진 시켜봅니다. 예, 아직도 계속해서 예, 드론 한 기로 게스 채취하고 있죠 마재훈 선수. 히드라이스크 댄을 올려야 되겠고요. 아, 이제 예, 더 붙였네요. 자, 페르소나에서 펼쳐지는 안규와 마지원의 경기. 스타게이트까지 자, 올립니다. 자, 안규의 모습이고요. 네, 뭐 커저로 오버로드를 사냥하는 게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대비를 잘해서 히드라이스크 댄을 올리고 있고, 이러면서도 다크를 쓸지 리버를 쓸지 이제 안교 선수가 판단을 해야죠. 근데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테크트리가 올라간 형태라면 모를까, 예, 본진 자원만 가지고 테크트리 플레이를 토스가 하면 저희가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예, 빠르게 멀티를 프로토스가 확보하고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정말 그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예, 머리털이 좀 곤두 서고. 네. 곧 뭐 시드라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오버로 타기도 아닐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오버로드 한 기를 뭐 끝내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버로드 하나 잡고 컷에 하나 내주면 손해죠. 그럼요. 네. 더욱이 뭐 빈사 상태로 사람 산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네. 참전상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글링 러커를 통한 압박을 보여주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멀티 가져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일단 좁은 곳에 진을 치기 쳤습니다만 일단 넓은 데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원이 조여버리면. 네, 어차피 마지원 선수가 뭐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고자 했던 생각은 일단 뭐 물건을 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 게스 조절을 하면서 일단 다량의 미네랄 확보를 네, 먼저 서둘렀던 모양이네요. 지금 커저로 정찰을 하면서 러커의 의도가 보이기 전에 예, 질럿이 좀 모여있으면 바로 나와서 앞마당 쪽에 멀티를 가져가야 됩니다. 예, 뭔가 몰래 플레이 이런 것에 마재훈 선수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네,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마도 질러 바로 타이밍 때 한번 찔러보려는 의도 같죠 안기호 선수가. 네. 그리고 맵은 아주 마재훈 선수 진짜 저번에 네, 효과적으로 잘 배치해놨어요. 나오죠 지금 안기호 선수. 잠깐 나옵니까? 곧 발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질러 8개 이미 출전한 게 8개예요 비슷한 네, 시점에 또 마재훈 저글링 동원하고요. 네, 성큰 3개 정도만 있으면 발업 됐죠? 네, 3개 정도만 있으면 막을 수는 있는데. 자, 속도 불대 마재훈 선수가 네, 모든 해처리에서 빠르게 저글링만 눌러줘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예, 저 질럿이 별다른 네, 효과 못 보면은 큰일 납니다. 자, 킬 막을 준비가 됐어요 현재. 네, 히드라리스크가 또 네, 저글링 잘 싸워야죠. 덤블 두 개 수성쿤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데 해처리에서 뭐 생산된 명령만 가지고 충분히 막아요 이거. 네. 추가 저글링 추가 또 나왔어요. 원래 이 공격으로 사실 본진 쑥 난입해서 예, 자원 채취 원활히 못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멀티하고 이런 수순인데, 지금 질럿을 별다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기가 예, 안교 선수가 그렇게까지 썩 좋은 상황 그렇죠, 아닙니다. 예, 하다못해 미네랄 멀티라도 안교 선수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질럿들은 뽑아놓고 바로까지 하든 했으니까 예, 한 김에 뭐라도 해야지 계속 놔두고 놓치면은 가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예, 전 뭐 예, 성공걸로 괜히 뭐 힘만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멀티를 가져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러커 나오게 되면. 자, 근데 아무튼 본진 쪽에서 조금 더 병력들을 보강을 합니다. 안기호 옥체버드 준비라고요. 시간 벌겠다는 거죠. 피해갈수라도 들어갈수라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좋은 플레이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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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도 많이 났네요. 네. 문제는 이렇게 쑥 들어갔으면 드론을 많이 잡아야 돼. 지금 아예 뭐 네, 피해 못 줬어요. 갈지도 못 줬어요 다. 네, 블럭킹이 너무 좋았고. 네.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 러커가 난입 플레이를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뭘로 막습니까? 그렇죠. 턴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마저그로 턴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현재요. 본진을 막는 건 의미가 없어. 이 타이밍에 토스는 멀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예, 러커는 다크섬 안에서 공격이 되는 레인지 유닛이죠. 예, 안교 선수 옵저버 언제 나오나요? 예. 옵저버 나와서 문제입니다. 예. 옵저버 나와도 이 저글링 러커를 지금 이 질럿만으로 잡아내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럼요. 이 러커를 보여 눈치면 소율적이지 않거든요. 드라곤도 아니고 거의 뭐
지금 거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온리 러커기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저글링들이 러커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게 되면 질럿으로 꼼짝도 못합니다. 네. 거의 압도적인 분위기인데요. 경기 양편이 거기다 오버로드 스피더 끝났죠. 이제 스콜지 생산해서 옵저버만 잡아줘도 앞마당 멀티를 이제 간신히 성공을 했어도 이게 프로토스가 이길지 질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멀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커 상황은 지금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디오 네. 마전 선수는 뭐 유유히 한시 멀티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아 제대로 안디오 선수가 자신의 어떤 뜻 한번 펴보지 못하고 작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거 네. 그대로 고사되는 분위기예요. 네. 시리에철에서 저글링을 무지하게 뽑아가지고 계속 전선으로 보내는 거 보니까 마전 선수가 결단을 내릴 모양입니다. 네. 지금 글쎄요 좀 여러모로 아 뷰탈까지 네. 네 이건 뭐 본진의 다크손 또 없으니까요. 네. 네, 아 쓰레기 같네요. 네 캐노 네. 하나 거의 아, 뭐 바로 발만으로도 끝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바로 질러 타이밍에 뭐 공업도 안 돼 있고 아 저 질러 쓸 거가 없어요 지금. 네 뭐 발끈 하나 나올 수도 없어요. 입구 밖에 다크손 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경기는 이미 뭐 아마도 사실상 승부가 났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안디오 선수가 초반 토지 캐논을 활용한 전략을 짜봤는데 그게 막히면서부터 거의 경기 흐름이 완전히 뺏겼다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재훈 선수가 그냥 12드론의 앞마당 멀티를 먹으면서 그렇죠. 플레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 그랬는데 네. 구바럽 빌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화된 거죠. 12 예. 앞마당 멀티를 노리고 나왔어요. 그게 막히면서 네, 전략을 짜오는데 그게 막히니까 네. 지금 경기가 어떤 그 이도저도 아닌 그런 플레이가 돼버리고 아, 말았거든요. 바로 오래 안 끌다 마련 선수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상대편은 버틴 힘이 없다는 네. 걸 알거든요. 네 지지 나오겠네요. 네, 네. 상대에 대한 예의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마련 뒤가 괜히 시작 끌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까 나와도 의미 없죠. 네 마련 입장에서는 지지를 줄 기회를 주는 거죠. 아 거의 뭐 이쪽부터 네. 뭐 침대 받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했던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서부터 경기가 뭐 거의 일방적인데요 지금 마지원 선수 쪽으로 저글링은 한번 노가드 끝난 건 없고요. 아 잠원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병도 저글링 계속 오고 있어요. 노가드가 좋아요. 치즈 아 이어 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골을 준비해왔던 제대로 보는 네.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2 앞마당을 가져가는 적에게 본진과 앞마당 사이의 그 통로 좁은 길 거기를 파일럿과 캐논으로 막고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적인 걸 준비하는데 마지원 선수가 선스포니프트 가다 보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안디오 선수가 네. 뭐 어쩌면 마지원 선수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토스의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거를 그렇죠. 알고 네, 알고 일단 빠르게 스포니프트를 가져간 빈들을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안기호 선수는 뭐 이리 막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당시에 토스한테 제일 센 저그들하고 자주 만나는지. 네. 아 그래도 전략적인 게 좀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포지 이후에 확장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아, 아무튼 근데 마재현 선수가 뭐 탱크나 이런 거 가위바위보 싸움도 있었겠습니다. 마재현 역시 정확히 기술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마재현에게 그게 뭐 끝까지 갈지도 몰라요. 마재현인데요. 그렇죠. 네, 뭔가 마재현 선수 역시 초반에 자신이 생각해왔던 대로 분위기가 흘러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상황에서 융통성이라는 면이 사실 차이가 진짜 크게 느껴지네요. 네. 아, 사실 스타리그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페이스가 좀 어렵지 않나 조금 떨어진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스타리그 시작과 함께 아무튼 요즘 마재현 선수 승승장구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저 그 4명 가운데 이재동 마재현 선수의 분위기는